미국 초등학교 분기별 리딩 레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ptember, December, March, and May라고 써놨죠? 예, 4분기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예, 킨더 이렇게 구분을 지을 텐데요. 성적표 또한 1년 중에서 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K는 킨더가든이죠. 킨더가든 때 이제 A로 시작을 합니다. December에 B로 올라갑니다. March is C, and May and D. 그래서 1학년이 되면은 September에 처음 들어오면 1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은 E 레벨이 시작됩니다. December에 가게 되면 F에서 G 사이로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March로 가면은 G에서 H 사이로 이제 조금씩 잘하는 아이들과 조금 느린 아이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May로 가면 이제 I에서 J로 이제 성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는지, 책을 많이 읽지 않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또 책을 이해하는 수준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은 J, September에 J, 그리고 December에 K, March가 되면 L, 그리고 M. 이거는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죠. M. 3학년 때는 N, O, 그리고 마지막 N, P, N, Q 이렇게 성장합니다.